조만간에 월미도에서 여러분들 버스킹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아저씨 동물농장 게시판엔 온통 개냄새로 가득한 개냄새가 난다고? 동물농장? 아직도 올라와? 미친놈들아 그만 좀 올리지. 와 슈가글라이던가? 아 얘네들은 바람 불면 바로 이렇게 딱 피는구나. 윙슈트가 얘네들 때문에 개발됐다던데. 안아줘요 콘. 귀엽긴 하네. 되게 천천히 내려오긴 한다. 귀여워. 다 뛰어내리, 다 뛰어오르네. 잘 뛴다. 귀여워 하늘다람쥐. 와 새끼 돼지야? 저렇게 작아? 야 이렇게 귀여운 애들로 애저찜인가 그걸 만들다니. 애저 6회라든지 평균 수명 15년이네. 이거 키울만한데? 브로이어라 아. 랄프야. 아 그래? 하늘다람쥐가 평균 수명 15년이야? 오 키워볼만한데? 괜찮은데 진짜? 그래서 맛있었구나. 야야 이거 좀 분양 좀 받자. 이거 분양 받아. 임마 귀엽네. 하늘다람쥐 키우면 BJ로는 처음이 아닐까? 백연 저도 그 홈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조가 200만원이에요? 공부 좀 하고 키우자. 볼 때 귀여운 거지 키우기 시작하면 다른 애기. 5년 넘기기 힘들어. 키우기 엄청 힘들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IQ가 85라는데요? 진짜? 예. 안 키울래. 안 키울래. 너무 똑똑해. 나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높이요 키우. 발광할 때마다 대운이 유방에 착지해서 인 줄 알고 물고 빨겠네. 안 되겠구만. 넘어갑시다. 아 단기통 이 씨발 정말 졸라 시끄럽네. 어우. 아 그러니까 아까 이 아저씨 봤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긴 성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이 등록된 남성. 이 아저씨 많이 봤죠. 오쉬하면서 한 다섯 번인가 났을걸요 이 아저씨. 예, 48cm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무릎까지 닿는데요. 근데 이 아저씨가 멕시코를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축소 수술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포르노 산업에 진출하고 싶다며 이를 거절한 걸로 알려졌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랄브 하나에 300. 호신술 시연하다가 남자의 고환을 파열시킨 여대생 결국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환을 파열시켰다고. 한 알에 300만원인가? 반대 사례. 여중생 치마 길이를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아버리면 벌금 수천만 원을 물게 되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예. 불알 여섯 개는 허벅지 원터치. 미성년자니까 아무래도 뭐. 진짜 개집 같은 나라. 파인애플 피자를 본 이탈리안의 복수. 오히려 좋은데? 맛있겠는데? 야 김밥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어? 나 지금 아이디어 떠올랐어. 이거 피자집에서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누룽지를 도우로 쓰는 거야. 누룽지를 도우로 쓰고 뒤에는 떡 같은 떡같이 이렇게 밥을 밥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밥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 있어요. 있어? 예. 사업은 하지 맙시다 형님. 이미 있어. 누룽지 파전 피자 지금 나옵니다. 있네. 있었구나. 내 수건 사업 스포. 있었구나. 빌 게이츠의 재산을 체감해보자. 빌 게이츠 전문가, 공학 박사, SF 작가, 곽재식 씨. 매주 계속 복권 1등이 계속 당첨되면 고려 인종 때부터 매주 복권 1등이 당첨이 돼야 되는 수준이다.
SBS 시가총액을 한번 알아보고 왔는데 빌 게이츠 재산의 0.3%만 사용하면 SBS를 통째로 다 살 수 있다고. SBS 같은 방송사를 200개 정도 살 수 있다고. 매일 1억씩 기부를 해도 1300년 동안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다. 미쳤네. 의미 없어. 넘어가. 그 돈이 내 돈 아니야. 그렇군요. 어이구야. 람보르기니. 혼자 먹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너무 불가능이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제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봐봐, 겔주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 볼 때마다 놀랍다. 중국 시리즈 저기가 지구가 맞아? 지구 맞아. 놀랍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외국인들이 극혐하는 한국 음식 산낙지. 아 근데 나도 요즘 산낙지 별로더라. 은근히 별로야. 닭발. 닭발은 진짜 맛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닭발을 안 먹냐면은 발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쪽 문화나 그쪽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이 발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좀 더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우리만 마시면 됐지 뭐. 니들 먹지 마라. 나만 먹는다. 번데기. 이건 나도 불어야. 이건 나도 못 먹겠어. 순대. 일본이 처먹는 삼개구리에 비하면 정상인데. 홍어. 와. 홍어는 한국인들도 먹기 힘들지. 너무 귀여운 일본 유치원생. 네, 주세를 것도 하는 데스까? 브라하즈. 어? 브라하즈가 好きなの? 응. 一つ買ってもいい?お願いします。 원곡이 뭐야? 린다 린다 기대 좀 해. 귀엽네. 왜 이렇게 애한테까지도 그러냐 니네는. 아 진짜 너무들하네. 두상 존망해서 그냥 밀었다. 두상이 이따구로 생겼다. 그래서 밀어버렸다. 다오 아니냐? 다오?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다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겠지 뭐. 코리안 BBQ. 가장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고기. 테이블 한가운데 불을 피워 고기를 직접 굽고 상추와 깻잎, 고기와 쌈장을 얹어 먹는 스타일. 아 그냥 바베큐. BBQ는 이제 바베큐를 말하는 거구나. 난 또 불고기인 줄 알았네. 치킨, 맥주. 한류의 영향 때문에 외국에서 치맥 인기가 너무 높은데 한국의 치킨 후라이드 양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다.
한강이나 야구장 등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우 신기한다. 그 다음이 찜닭. 와 진짜 시끄럽다. 야 나만 시끄럽냐 이거? 많이 시끄럽습니다. 야 규제해야겠다 진짜.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개 쌍놈의 새끼들 여기가 층이 지금 40층인데 저 미친 새끼들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아 같은 라이더로서 쳐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미친놈의 새끼들. 어 개 시끄럽잖아. 아니 아무리 내가 타도 좀 아니지. 인천 대장으로서 단기 통 차크라 딸봉이들 관리 안 하십니까? 아 죽여 패고 싶다. 너무 시끄러워요. 40층인데 개도라이 새끼들 아니에요? 아 빨리 규제해가지고 저 개새끼들 잡아넣어야 돼. 딸비한테 더 응원합니다. 아 윤태훈이 돌아왔구나. 아니 너무 시끄러워. 찜닭. 닭과 간장 소스로 맛을 낸 찜닭은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맛이다. 여기에 각종 야채와 당면까지. 찜닭 하나 시킬까? 라피야? 찜닭이요? 배고프세요? 아니 좀 이따가 먹게. 이따가 배 꺼지면. 찜닭은 뭐 새벽까지도 배달하니까 이따 배고프시면 시킬게. 그래 알겠어. 맛있는 데서 좀 사오든가 해. 예. 그 다음에 한정식 그리고 중국 음식. 딸배 욕한 지 15초 만에 딸배 주문 결정. 대한민국 축소판. 그것도 맞지. 아니 저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은 맞긴 한데 아, 너무 시끄럽게 다녀요. 너무나 시끄러운 것. 아 몸에서 신내 난다. 샤워해야겠다. 같은 옷을 이틀째 입었으니 신내가 날만하지. 찜닭 간장 소스에 계란 후라이 싹 비벼 먹으면 극락이다 시발. 그래? CNN이 경고했대. 한국에 혹시라도 놀러가면은 이거 조심하라고. 아비코 카레 제일 매운맛. 나도 아비코는 아니지? 우리 아비코 가서 먹지 않았니? 랄프야? 먹었었어요 아비코. 제일 매운맛이었지 그때? 제일 매운 건 안 먹었죠. 저희 세 번째인 거 네 번째 거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못 먹어봤구나. 네. 별로 안 맵던데. 아비코 괜찮던데요. 다음 매운 갈비찜. 매갈찜 진짜 맛있죠. 특히 양푼에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4만원 막 이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 매갈. 원래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던 걸 알고 있는데 38,000원에서 42,000원 45,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등갈비가 그렇게 비쌀 수가 있지? 너무 비싸요 진짜. 짜증나요. 무교동 낙지볶음. 그럼 여기 해서 처먹어. 무교동 낙지볶음 맛있죠? 요거 먹을만하죠 진짜. 네 무교동 유정낙지. 낙지볶음은 언제나 맛있죠. 등갈비 원가 지었나 싼데. 맞아요? 그 다음에 신길동의 매운 짬뽕. 제발 완뽕에 도전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장사 좀 하자고요 제발. 2014년 1월 현재 기절한 사람 한 명 사실입니다. 신길동 매운 짬뽕. 이거 BJ들이 많이 가는 그 예, 명소가 되어버렸죠. BJ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저기가 그렇게 맛있나요? 아 그렇게 맵나요? 죽어요 그냥? 아니
아니 여러분들 채팅을 좀 그럼 팔지 말던가요 이 히팔 새끼 하는 뭐해요. 아니 좀 말 좀 착하게 말 좀 이쁘게 말 좀 이쁘게. 저거 미우미운 주원 이웃 남의 워 신길동 짬뽕 스티로폼에 뿌리면 녹을 것 같은 매운 맛이. 스티로폼에 뿌리면 녹을 것 같은 그런 맛이냐고? 와. 뒤진다 돈가스는 먹다 뒤집번 키우. 매운 짬뽕을 판매한 사장님 역시 완뽕을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단지 면만 즐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의 매운 돈가스. 우리 아빠가 소도축 하시는데 등갈비집 거의 다 수입산 쓰는데 저 가격은 말도 안 된대. 원래 치킨 가격이랑 동급 정도래.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이 디진다 돈가스 와 나왔네요 드디어. 20분 안에 돈가스 전부 먹을 경우 명예 전당이 오르는 건 물론이고 상금까지 주는 이 돈가스 경우 엄청난 매운맛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야 저 디진다 돈가스집 가서 다른 돈가스 시켜도 저거 한 조각씩 주는데 먹었다가 죽을 뻔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디진다 돈가스집 갔는데 다른 돈가스를 시켜도 저거 한 조각씩 준다고. 아 다른 돈가스를 시켰는데 디진다 하나 먹어보라고 저 먹어봤다 죽을 뻔했다고. 그 정도야? 한 조각이? 맛보기 디진다 저거 두 조각 먹고 더 못 먹는다고. 그 정도야? 알프야. 예? 이거 먹자 우리. 그 형만 드시면 되는데 좀 맵찔이라서 바로 먹을게요. 셋이서 한 조각씩 먹자. 예. 어때? 바로 성공해야죠. 안 해. 안 할래. 안 할래. 해도 뭐 벌칙으로 해야지 그냥 하는 거는 돈은 맛이 없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뽑은 호불호 갈리는 음식 1위. 야 입맛을 진짜 먹을 줄 모른다. 묵국 없어서 못 먹는다 이 양반들아 이 친구들아. 묵국 얼마나 진짜. 맛있는데 아후, 이걸 안 먹는다니. 야 예전에 형이 묵국 해준 거 먹지 않았냐 너? 우리가 같이 묵국 해먹고 그러지 않았나? 아 그거는 다른 애가 해준 거다 맞지? 형이 저한테 해준 건 간장국이었죠. 다음 소고기 묵국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맛있겠다. 아침에 엄마가 해주면 그냥 등굣길에 삼각김밥 사 먹는다고 하는데 안에 소고기는 너무 좋은데 무랑 그 국물이 꼴보기 좋다고. 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소고기 묵국은 진짜 맛있어. 정말 먹을 줄 모르는 놈들이네. 어리놈의 새끼들이 군대 한번 가봐야 호버호버 머리 박고 밥 말아 먹지.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마일님 제가 언제 당신한테 조현병이라 그랬어요? 조현병이라 하시니 저 상처. 네? 아니 전 님한테 조현병이라고 한 적 없어요 마일님. 예 무슨 소리예요 마일게이야.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마일한테? 아니 조현병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어제 쫓아왔었잖아요. 어. 그분이잖아요. 어? 어제 쪽지 쫓아왔던 그분이잖아요. 어제 무슨 쪽지? 그 쪽지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야? 엊그저께일까요? 엊그저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얘는. 근데 조현병 얘기 안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버스킹하면 진짜 찾아오겠는걸? 아무튼 마일님 고맙습니다. 일본의 신개념 비대면 택배 수령 시스템. 이게 뭐고? 비밀번호 세팅해놓고 내장된 와이어를 꺼내서 문고리에 걸고 접이식 포대가방을 걸어두면 설치가 완료가 된다. 택배기사가 도착해서 포대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암호식 자물쇠를 걸어두고 주문자의 배달 어플로 배달 완료 알람이 뜨고 잠금 전체를 풀고 집안에 갖고 간다. 한국 그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치, 이게 국룰인데 일본은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가 보지. 한국 최고다 최고. 한국 최고다 최고. 의외로 인기 있다는 남자 말투. 끊지 마세요. 말. 오. 주어를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 받으면 뭐하노? 이러는데 나는 니 뭐하노? 뭐하노? 항상 물어보는 게 뭐하노? 이러는데 쳐먹으세요 그만 좀. 뭐 니 뭐하노? 이러는데 나는 그만 좀 쪄줄래요? 살. 해주세요 덤까지. 미친 새. 잠시만요. 일이야 무슨? 가자 오빠 씻으러. 이거 좋다. 일이야? 무슨? 왔다 안마 호철. 다음. 아빠 앞에서 노브라면 안 되나요? 제가 20대 후반 직딩 여잔데요. 평소 집에서 노브라고 있는데요. 가슴은 75B고요. 물론 노브라한 거 딱 티나죠. 아는데 가족이니까 딱히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미친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데이트판에 올려봅니다. 아빠 앞에서 노브라로 다니는 거 좀 비상식적인가요? 노브라로 다니는 거지 노드로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는 신경 안 써요. 변태 아빠면 몰라도 정상적인 아빠는 신경도 안 씁니다. 집에서 게이들이 빤스 바람으로 다녀도 엄마가 신경 쓰나요?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 갈린다고. 그냥 되게 화목한 가정이니까 저렇게 노브라로 다니는 거 아닐까? 화목한 가정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애초에 노브라로 다니는 거 자체를 싫어하지 않을까? 집안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 그럼 노브라로 다닐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여기는.
근데 형은 왜 노브라로 다녀? 개소리야. 2021학년도 인싸능력평가 쿠쿠로 삥뽕 빠테 억텐 노물보 빠테는 모르겠어. 쿠쿠로 삥뽕 억지텐션 누구 물어본 사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레게노 군싹? 군싹 모르겠어. 당치땡? 당구치고 당구치고 시코땡 한번? 당치땡? 좋대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갑자기 통알? 갑통알? 갑자기 저통? 알통? 빠테는 뭐야? 하나 둘 세 개. 나 세 개 모르네. 오 여덟 개까지 알면 젊은이래.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난 젊은이네. 하이 반가 헐피 헐랭방구칠 아 7번이 군싹. 아 군침이 싹도노 군싹이라 그래? 아 군싹노라고 하면 좀 알아듣겠다. 어 아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당치땡. 어 갑통알 갑자기 통장분이 알바해야겠구나.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진짜 좆된 거 아니야? 아 그렇구만. 누가 졌단 말을 쓴. 의외로 쓴대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어서 그러겠죠. 아니에요? 어허, 그런 말 하지 마라. 어허, 12건에. 어, 멈춰! 멈춰! 모토 캠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캠핑을 안 가는 사람들 이유가 어 불편한 화장실이래요. 왜 아픈 상처에 염산을 뿌리십니까?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레. 생각보다 비싼 캠핑 비용. 모토 캠핑. 야. 야, 이거지. 야. 낭만 그 자체네. 빈장 보천에 참 많습니다. 놀러 오시죠. 아 너무 좋다. 조만간 캠핑 장비 싹 다 사가지고 바이크에 실어가지고 가야겠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친구는 좀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 입문시켜가지고 오토바이 타라 그러고 나는 이제 캠핑 장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세나 하면서 딱 가가지고 짐 풀고 같이 텐트 치고 같이 준비하고 고기 구워 먹고 불멍 때리고 텐트에서 헤헤헤 너무 좋다. 예 야외에서 야 이거 레전드인데. 예 낭만? 시골에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저 짓거리 한번 하려고 들어가는 비용, 시간, 스트레스. 좋다.
노상바구리. 인스타그램 참 유행 안 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내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보면은 인스타 사진 찍기 위해서 예쁜 카페 가고 놀러 가고 만나면 셀카 찍어서 보정하고 뭐든지 인스타에다가 올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노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울리는 느낌이고. 요즘은 사진을 위한 만남이 다 되어버린 것 같아. 스토리를 올리면 인스타로만 연락했던 애들이 사진으로는, 아 스토리 답장으로 헉 누구 만났어? 나랑도 만나자 해서 만나서 스토리 올리면 또 다른 친한 애들한테 연락오고, 스토리는 항상 100만 년 만에 만난 땡땡이 너무 좋았다 문구에 올리는 그런 허탈함. 결국 나는 인스타를 지우고 광명을 찾았어. 불필요한 약속을 올리려고 노는 것 보단 낫잖아. 위안 음식점 가는 거 확 주름. 나는 DC 올리는데. 그게 낫지 않아? 근데 차라리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나의 사생활. 난 DC 올리는데. 바이크 갤러리. 사이월드 때가 좋았지. 이런 시벨 리을 리을 리을. 인스타그램이 사라지면은 전시회랑 카페 매출 확 줄어들 것 같다. 인스타 올리려고 친구 만나는 느낌. 그래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수록 남에게로부터 행복을 증명하려 함. 진짜 행복하면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기 인생이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남 생각은 싹 사라짐. 그건 아닌 듯. 왜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남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걸?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은 남들한테 보여주고도 싶어, 내 행복을. 나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이 현혹되지 말고 잘 생각해봐. 행복을 왜 재단해?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인 건데,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이게 행복한 거야, 저게 행복한 거야. 지랄 병들 하고 있네 정말. 맞잖아 솔직히.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는 건데 난 이제 저렇게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지 않아. 다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전혀 부럽지 않아. 그럼 그럼. 이게 뭐야? 여자가 이럴 때 그린라이트라고? 눈을 3초 이상 마주쳐도 피하지 않는다면 90%가 나를 좋아하는 거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귀와 목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70%다. 귓볼 만지면서 손목의 안쪽을 나에게 보인다면 60%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가볍게 툭툭 친다면 80%다. 배꼽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65%. 몸의 중심이 나에게 치우쳐 있다면 80%. 목걸이 반지 팔찌. 굳이 보여주면 100%다. 그렇지. 그거 맞지. 근데 이런 지니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예, 그냥 야 상남자 같이, 야 마 마 개새끼야 니네랑 사귈래 안 사귈래 끄지라 개가 드녀나. 이게 진짜 상남자식이죠. 마 니네 사귈래 오빠 아직 우리 저희 잘 모르잖아 막 끄지라 개새끼야. 아 그래도 아 알겠어요 오빠 사귀어 마 이론나 개새끼야. 이게 진짜 상남자식 연애 아닌가요? 네. 마음 줘. 제가 딱 이런 스타일인데. 나는 저딴 거 안 한다. 바로 고백한다. 네, 저는 바로 고백 받아요. 진짜로. 그게 제일 편해. 고백은 진짜 너무나도 쉽거든. 왜요? 나 언제 얼마 안 됐잖아요. 난 오빠 본 지 좀 됐지만 오빠 나를 처음 보는데 괜찮겠어요? 오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야, 너 병 있냐를 물어봐. 나 야,
너 어디 병 있냐? 어?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없지? 아, 뭐 그건 그렇죠. 그럼 사귀어. 만나면서 알아가자.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막 너한테 내가 공들여야 되니? 야, 나 너한테 공들이고 싶지가 않아. 어? 야, 됐음 말고 맞으면 사귀자. 인정? 인정!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경우도 은근히 많죠. 고백으로 인해 그 여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감정보다도 빨리 고백 박아버리고 아니면 말고 맞으면 만나고 이게 제일 좋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상남자식 연애 아니겠어요? 공들일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인정? 이렇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연애가 편해져요. 다음. 와, 이 월미도 가는 라인에서 이 폭주족 새끼들 또 저기 하고 있네. 상놈의 새끼들. 북한 방면으로 가는 쪽 폭주 존나 뛰네. 와,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저 단기통 소리는 아니네. 아, 사기통 소리 같아. 내가 봤을 때 미친놈 새끼들. 아무튼 빨리 규제해야 돼. 아, 난 저기 배기 튜닝 안 할 거야. 티비는 사랑을 싫고가 욕먹었던 이유. 옛날에 이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이상벽 씨랑 이렇게 나왔던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랑 또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성공가들을 달리면서 기억나는 사람들 나중에 성공하게 돼서 기억난 그런 내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들이 소개가 되면서 예, 사람을 찾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고두심 씨가 나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오빠를 찾고자 출연을 했는데 겨우 추적 끝에 찾게 됐는데 김성호 씨라고 이제 85년도 사우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순직하셨다고. 네. 등장은 오빠가 아닌 부인과 아들이 등장했다고. 알고 보니 타국에 순직하고 고두심은 충격 먹고 녹화 이후 고두심이 이렇게 잔인하게 되는 거냐고 항의를 했었다고. 분명 사전에 그분이 나오길 꺼릴 정도로 어려운 처지거나 돌아가신 상황이면 출연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예. 방송국 놈들 옛날에 진짜 빠꾸 없었죠. 근데 또 방송국 입장은 뭔 줄 알아요? 일단은 스타면 스타일수록 어떤 저 방송 시청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따리수 찍으려고 무리하는 거죠. 예, 방송국 놈들이나 우리 개인 방송하는 BJ들이나 뭐 유튜버들이나 뭐 다 똑같아요. 예, 따리수 찍으려고 개발 떠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스타인 사람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치가 있겠죠. 스토리를 딱 푸는데 그 스토리조차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뭐 그렇게 됐어요. 보기 싫거나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뭐 그렇지 않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방송에서 포기하겠어요? 아닌 거지.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서 들인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 그냥 무조건 출연하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개하는 식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한 거겠죠. 근데 저는 방송국 입장도 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도 좀 이해가 가네요. TV는 예. 오히려 좋지. 큐큐컵으로 존나 끌리는데 그 최수종 씨인데 최수종 아저씨가 그 국민학교 때 선생님을 찾고자 출연을 했었다고. 겨우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 듣자마자 최수종은 오열하고 이럴 거면 나오지 말라 그랬어야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 어렵게 찾아다니고 촬영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다면은 막 인간적인 걸 바래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방송국이라는 게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어떤 그 저기 있어요. 예. 전 둘 다 이해가 갑니다. 자, 다음. 예. 다시 부활했군요. TV는 사랑을 싣고. 예.
기준이 오열하는 이유는 못난 제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원기준이 연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찾고자 출연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고 주위를 보니 원기준은 그대로 오열을 하게 해버렸다. 이젠 진짜 찾아가는 컨셉이네요. 김혜연. 예. 트로트 가수시죠? 숨을 못 쉴 것 같아. 늦게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어릴 적에 알바를 했었대요. 그때 당시 가게 사장님이 엄청 잘해주셨었나봐요. 찾았다고 연락이 왔대요. 선물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한 곳은 낙골당이었다고 합니다. 김혜연 씨는 그대로 오열을 하게 되고요. 오열로 끝난 게 아니고 직접 돌아가신 분 유골함을 찾게 만들었다고. 찾았다고 선물 준비해서 내내 싱글벙글 거리게 해서 따라간 사람을 낙골당 도착 전까지 말 안 해준. 이러다 10년 뒤엔 시체 데려오겠 놈 기극이야. 오늘 찍사야지 존나 웃기네. 아, 찍사야지 조만간 뭐 한번 봅시다. 예? 당만장에서 뭐 저기 노가리라도 좀 까고 그래야죠. 좀 본 지 좀 됐는데. 10만장에서 그때 보고. 아니 박열 아저씨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은근히 화나는 상황. 오랜만에 데이트에 나갔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야 오고 있어? 응 가고 있었는데 나 회사 동료가 차가 끊겨서 가는 길에 데려다주는 거 괜찮지? 어 괜찮아 얼른 와. 그래 남자친구가 왔대. 데려다준다는 동료는 예상외로 여자였는데 하필이면 조수석에 타고 있길래 아 안녕하세요 어 뒤에 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가는 길이 묘하게 복잡하고 그랬다고. 그걸 왜 태워줘? 태워준 놈도 등신이고 그 제대로 말 안 한 여자친구도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일은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번쯤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거는 여친 태울 때 조수석에서 내려서 뒤에 타야지. 그치 동료가 알아서 뒤에 타는 게 맞지. 이래서 그게 가장 좋아요. 연애 시작하면은 서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남사친 싹 다 정리시켜버려. 그리고 핸드폰도 불시에 검사하고 서로 그런 어떤 그 서로의 세장에 가두는 거야. 서로를 그래서 서로만 보게끔 하는 거지. 걔 사이코라고 하면 물음표 치고 뭐 난리 치겠죠. 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서로를 서로 세장에다 쳐놓고 그렇게 사는 게. 근데 그러다가 통수 맞으면 족같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가 바이크 타면서 제가 바이크 타면서 썼던 어플이 처음으로 썼던 어플이 이제 그 젤리란 어플. 서로 위치 보이는 GPS로 위치 보이는 그런 어플인데 이거는 커플끼리 꼭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 확고하고 보수적인 그런 연애를 지향합니다. 예,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이 돼요. 여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자도 나를 믿으려면 우리가 서로 믿으려면. 네가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 당했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윗하게 해주시고 서윗하게 또 이렇게 남사친 좀 만난다 그러면은 갔다 와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예. 정병새끼 정상적인 연애를 좀 해라. 싫어요. 전 절대 정상적인 연애 안 할 거고요. 서로 엄청 옥죄는 그런 연애를 해가지고 정말 빡센 연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정말 길잖아요. 그리고 둘이 만나는 시간은 이 시간뿐이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 그래 미래 너의 여친도 너를
예, 네, 맞아요. 조이는 연애 좋지. 더 조여봐. 네네네. 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엄청나게 구속을 하고. 실망하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가장 오래 기억이 남고 가장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예. 그렇게 해야 여친도 믿을 듯이. 그럼.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헤어졌지. 아, 여러분들이 알, 내, 여러분들이 내 연애에 대해서는 100% 아는 게 아니잖아. 얼마 모르잖아. 어쩌라고 나 연애에 관심 없다. 진달기나 시켜. 지금 시키면 두시다. 그리고 간장 소스에 계란 반숙 꼭 비벼 먹어라. 알겠습니다. 시킬까요? 이 소유욕이니 뭐니 저한테 정신병이 있니 어쩌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는 이 연애 스타일을 앞으로 좀 고세해 보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해보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서로가 싫다 라고 하면은 그때 딱 관두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절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 뭘로 시킬까요, 맛을? 찜닭, 간장, 묵은 김치, 치즈 폭탄, 겜장, 행복 고추장, 겜장. 겜장이요? 노말한 겜장. 갈짝지근한 겜장 소스. 거기다가 순살대. 순살대로 먹어줘. 순살대? 순살이요. 순살을 메뉴가 없구만. 이씨. 사와. 안 되겠다. 너네 너무 나약해졌어. 사와. 사와. 고추장이지 임마. 아유, 아무것도 모르네. 사와. 검색을 해. 흠이가 사와. 아. 고맙다. 형, 하루에 삼시세끼 다 배달임? 응, 다 배달이야. 야방 해야지. 오랜만에 네가 사와라. 싫어. 싫어. 라이프 지금 계곡 마렵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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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계곡 가실까요, 형님? 우리 계곡 갈래? 예, 네, 올여름 계곡. 계곡 마렵다. 이든 껍질 메고 나가라. 계곡이 마렵긴 한데 미안하지만 난 목포의 조우련이었어. 네? 나 목포의 조우련이라고. 거제의 마린보인데요? 거제의 박태환이었어? 예. 응응. 한번 장홍을 겨뤄보자고. 누가 죽나 보자. 다음. 다음. 약형. 아. 코트야, 너 어제 앞으로 먹방. 아, 그러네. 나 먹방 안 한다 그랬네. 순살 기집애냐. 언제는 밝은. 몇 안 시키는 애들은 미개하다. 이지랄 하면서. 아, 진짜 너네 진짜 혼나야겠다 오늘. 너네 오늘 되게 깐족거리네. 너네 오늘 되게 까부네. 얘기해 줄게. 찜닭 같은 거는 순살이 훨씬 낫지, 이 사람아. 어? 야, 너는 닭갈비를 뭐 뼈 있는 닭갈비 먹니? 아니잖아. 그런 거랑 같은 짓이지. 소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거는 순살이 훨씬 낫지, 이 사람아. 새벽 4시 전엔 안 먹는다면서. 참. 너무 모른다. 밥 비벼 먹어야지. 너무 모른다, 알고. 너무 모른다. 아휴, 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지, 참.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치킨은 뼈 있는 치킨으로 먹고. 순살이 먹기 편하지. 튀기는 건 그렇게 먹는 거고. 밥 반찬으로 먹는 그런 먹는 것들은 예, 뼈 없는 순살로 먹는 것이 맞다. 내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 국물 중간으로 할게요. 국물 중간은 뭐야? 국물 양도 조절할 수 있어. 국물 양을 중간? 조절할 수 있어. 많이 중간. 고추장이지. 중간. 뭐 당면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되나요? 당면? 나 당면 좋아해. 예.
계급으로 섞거든. 동근 찐낡은 순살 단돌이 타는 뼈 있는 동당이나 납당 있어? 예, 추가. 네, 아, 요즘은 납당이지. 중당까지 추가할게요. 아니, 당면 왜 추가해? 바로 추가 안 할게. 난 당면을 별로 안 좋아해. 방금 좋아한다고 기본적으로 했지? 들어가 있는 당면을 좋아하지. 누가 당면을 2,000원, 3,000원씩 추가해서 먹나? 저탱이 좌우로 찰싹 내리고 싶어. 추가해. 네. 500원이었으면은 추가해야지. 그리고 사장님 강추란에 통삼겹 추가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장님이 팔고 싶어서 구라치는 거야. 그럼 바로 추가할게요. 너는 그렇게 아마추어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음식 시켜 먹어서? 사장님 강추 뭐 이런 건 사장님이 네, 팔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진달근 뼈달리지. 굉장히 국물 적셔서 먹는 맛을 모르네 비응신.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고경영 추가 시켜. 야, 누가 찜닭에다 삼겹살을 넣어 먹니? 야, 엘프야. 누가 삼겹살에다 누가 찜닭에 삼겹살을 넣어 먹어? 그게 맛있어? 삼겹살 쳐넣으면 기계 찜닭이요. 최근 리뷰가 너무 좋네요. 5.0, 5.0, 5.0, 5.0, 5.0이네. 삼겹살 얼마인데? 100g에 4,500원입니다. 추가해. 찜닭. 라르네시 보가독도 슬며시 추가해주세요. 자영업자 파괴자 윤태훈 이구만. 자영업자 파괴자. 이런 비행. 자영파. 예. 그러면은 그렇게 추가만 해? 네. 더 하지 마. 더 추가 안 합니다. 볼게요. 보고독도 있어 혹시 거기? 보고독은 제가 그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아, 그래? 진닭 순살이지. 니네 굴러다니는 뼈 못 보고 삼키면 식도 뚫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정말 엄격하신 우리 수령님 얼른 계곡 같이 가시죠. 진닭에 알았어, 알았어. 지지떡 넣어야 존맛인데. 알았어 알았어. 보장이 안 돼. 영화와 현실 차이. 어휴. 이게 영화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장면인데 이거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속도가 많이 늦어서 그런 거고 이 정도 거리면은 그래도 어차피 다 추가시킬 거면서 괜히 다려가면서 먹는 척. 10대들의 모텔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이 코인운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코인 노래방에는 이제 사실 좀 그 경계가 그 경계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 삼엄하지가 않아요. 예, 이 카운터에 한 명이 앉아있고 그냥 시간 넣어주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잖아. 코인 노래방 자체가 있는 그런 곳.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내일 당장 코인 노래방 간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여기서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막 콘돔도 많이 발견이 되고 성관계를 하는 등 탈선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졌는데 카운터 보니까 CCTV가 있었음. 그래서 특히 문 앞에 CCTV가 있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경고 문구가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예, 경고 문구를 적어 놓아도 학생이 무슨 공항에서 무료 핫스팟 켠 것처럼 몰려들었으며 어떤 학생은 성관계 도중 CCTV를 보고 씩 웃기까지 했었다고. 예, CCTV에 잘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또 있었겠죠. 또 쓰레기통 치우거나 노래방 내부를 청소할 때 콘돔이 나왔었다고. 의자에 끈적한 연제구가 어디예요? 연제구? 부산이야? 아, 끈적한 이물증 등 매우 분노를 느꼈다. 근무한 지 일주일 만에 방문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러 온 것인지 이상한 짓을 하러 온 것인지 구별이 가능했냐 했다며 치워야 하는 건 난 무슨 죄냐 너무 열받았었다. 또 힘든 막노동도 버텼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두 달 만에 그만뒀다고. 한편 주머니가 가벼운 청소년들이 여흥을 즐기기 위해 즐겨차기는 코인 노래방이 일탈의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려서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도를 넘지 않도록 빠른 대책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코인 노래방 10대들의 모텔이 되어버렸다.
입마들 너무 돈 아낄라 그러네. DVD방이 있는데 왜 글로 가? 난 나 땐 다 DVD방 가고 그랬는데. 남당한 이들. 얘네들이 근데 불량 청소년이다 탈선했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게 10대 때 할 수 있는 거고 10대 때 애들 많이 해요. 저는 뭐 여러분들 다 내 친구들 같이 느껴지고 돼. 뭐 다 좀 여러분들이 워낙 친근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이랑 해가지고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고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경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사랑이랑 그랬는데 그게 이제 DVD방 예 그리고 뭐 펜션 이런 데였는데 돈 모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하는 건데 코인 노래방 가서 하는 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제가 그 코인 노래방에서는 왜 하면 안 되냐. 아니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노래 부르러 가는 곳인데 용도가 잘못됐잖아. 그럼 DVD방 괜찮나? 용인해 주잖아. DVD방은요 각 티슈가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가 있고요 쓰레기통도 있고요. 예, 쓰레기통에 검은색 봉다리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 누워서 볼 수 있게 리클라이너 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예. 거기도 다 치우죠. 치우는데 기왕 할 거면 깨끗하게 써라. 미끄럼틀에서 하던데 키우. 예, 기왕 할 거면 깨끗하게 써라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아요, 아싸리 근데. 룸카페는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룸카페는 다 칸막이 쳐져 있는 곳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할 생각을 하지? 못 간 거 아니냐? 룸카페는 갈 일이 없지. 룸을 왜 가? 룸카페를 은근히 좋아요? 스릴도 있고 그래요? 아 진짜요? 지금도 룸카페 유행이에요? 그러면은? 룸카페 어디 가면 있어요? 부평에 있냐, 랄표? 많습니다. 많아? 예. 가봤나? 룸카페요. 가봤어요. 진짜? 네. 괜찮아? 저는 다시는 안 가고 싶던데요. 왜? 예? 더러워? 아니요, 별로였어요. 왜? 대안의 형이 다 들어가? 아니, 그냥 거기 자체가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였어? 안내가. 안내가? 간대가. 간대가? 안 가.